하니까. 먼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원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원과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 부족함과 준비 부족으로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설령 정책 비전의 방향은 옳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고통과 땀냄새를 담아내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후보 사퇴에서 새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더 낮은 자세로 현실과 부딪히며 일구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한숨을 덜어드리는 것이 곧 제가 빚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길을 위해 한 발씩 차근차근 나아가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습니다. 현실과 부딪히며 텃밭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에 국민의 삶과 국민의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이 현실 정치에 처음 몸을 던지는 심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제 몸 던져서 어떤 가시밭길이라도 걷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에 발을 디딘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주의를 벗어나서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에서 새로운 정치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노원 지역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사들, 예를 들어서 노후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치의 길을 걷고자 결심했습니다. 저 이외에도 양보하시는 정치인들이 좀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뜻을 가진 분들끼리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저는 언제나 환영입니다만, 정치공학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만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만나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원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신당 창당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보도들을 저도 보았었는데 정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해지면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당면한 선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그런 안들이 이야기가 되었지만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 지금 거론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잘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저는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링컨 그 영화가 미국의 헌법 개정,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13번째 개정에 관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반대 의견 가진 분들도 많고 굉장히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의 노력들, 뭐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하거나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거나 많은 그런 그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들을 이뤄내는 그래서 결과를 이뤄내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어느 누군가는 한쪽은 그 양보를 해야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한쪽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먼저 모범적으로 푸는 쪽이 그 국민들로부터 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선거 때 주장하셨던 것처럼 통합의 정치 그리고 소통의 정치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야 그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택을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좋은 기회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 함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뭐 전개가 될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노원병 선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야가 공이 공감대를 형성했던 여러 가지 그 정치 쇄신안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선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속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새정치라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정치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치, 즉 소통의 정치,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정치, 그리고 서로 아무리 당이 다르더라도 국가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화합하고 같이 뜻을 모으는 그런 통합의 정치,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이념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실제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정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지금 정말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협력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의원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판결에 대해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해주셔서 원내에 진입을 할 수 있다면 노원의 현안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책이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가진 많은 고민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덧붙여서 그 노회찬 의원이 노력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간단히 마무리.
노원은 그 중산층 서민분들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제가 그 먼저 이렇게 성호창 의원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이유는 결심을 하고 바로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즈음해서 여러 가지 제 귀국 일자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오보들이 갑자기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오해를 막는 것이 혼란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집을 알아보고 이제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지금 당장 노원에 있는 제 집으로 이제 돌아갈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된 점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